그 무엇 하나 사실인 게 없는 제목과 썸네일을 보고 이 영상을 클릭하셨군요. 그렇습니다. 거짓말입니다. 깜빡 속으셨죠? 이게 이래? 아, 또 속일 생각은 있었는데 또 이렇게 바로 홀라당 넘어가가지고 영상을 누르시니까 또 뿌듯하네요. 네, 솔직히 말이 됩니까? 햄튜브가 100만? 아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햄튜브가 무슨 아우 무슨 골드버튼 햄튜브 손에 골드버튼이 들어온다고? 그럴 일은 평생 없지. 평생 진짜 죽었다 깨나도 없지 진짜. 진짜 현실에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이야기다. 여러분도 저처럼 거짓말을 잘하는 법이 알고 싶으십니까? 예. 솔직히 정말 거짓말을 뻔뻔스럽게 잘하면은 거짓말이 딱 걸린 현장에서도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냥 우기시면 돼요. 예? 목소리 큰 사람 못 이긴다고들 하잖아요. 그냥 빡 우기시면은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오 대박 프렌치파이네? 먹어야겠다. 아 진짜 배고픔 어떻게 알았지? 프렌치파이 먹는 유형이나 한번 찍어볼까? 프렌치파이 먹는 유형 핥아먹는다. 뭐야 너 지금 그거 왜 먹어? 어? 그거 내 거야. 그 내 후렌치파이 그거 네가 왜 먹어? 내가 케겔 운동 끝나면 먹으려고 하나 남겨둔 건데 옆에 쪽지 못 봤어? 이거 내가 안 먹었는데? 원래 이랬는데? 뭐야? 뭐야 쟤 뭐 개똘이야 지금 지금도 먹고 있잖아. 지금 입가에 그거 뭐야? 아니? 내가 안 먹었는데? 이 배설물! 아 상처. 그럼 지금 먹고 있는 거 뭔데? 맞잖아 지금 먹고 있잖아. 이상하네? 왜 저러지? 지금 먹고 있는 거 맞잖아 지금 어? 아닌데? 야 프렌치파이 이거 무슨 맛이야? 딸기만 안 좋아해? 나는 딸기만 안 먹어 난 사과맛만 먹어. 내가 대장 엑소시즘 끝나면 먹으려고 나 하나 남겨둔 건 내 후렌치파이 나 진짜 안 먹었다고! 왜 생사람 잡고 난리야! 뭐야 네가 급발진하고 난리야 잘못은 네가 했으면서 이런 줄없는 줄넘기 같은 새끼 매지컬 크리스탈 빔! 아 야, 이게 무슨 매지컬이야! 이것도 매잖아. 아 좀 웃긴다. 아! 물론 저런 식으로 너무 뻔하게 거짓말을 하면 오히려 위기 모면에도 실패하면서 절교를 당하거나 상해를 당하거나 심할 경우에는 살인을 당하는 그런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매력. 아씨! 내 눈! 아, 진짜 개 깜짝 놀랐네. 저기요, 경고 좀 하고 해주세요. 진짜 저도 눈이 있지. 저도 취향이라는 게 있어요. 오, 진짜 나 진짜 배설물인 줄 알았네. 와, 진짜 존재 이유가 있으세요? 나 잠깐 화장실에서 좀 울고 올게. 매력. 무릇 세포 분열로 탄생한 생명이라면 하나씩은 가지고 있다는 매력. 당신도 당신만의 매력을 이용하면 누구나 홀라당 넘어갈 만한 거짓말을 완벽하게 구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시를 들어보자면 뭐야 지금이야? 지금 예시 들어야 되는 시간이에요? 쉬는 시간인 줄 알았는데 매력. 제가 이래 보여도 한 매력하죠. 제가 어렸을 때 한 번 길을 걷는데 좀 모르는 사람이 오더니 하늘신 여신님을 아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요? 헤이마마는 아는데요? 그랬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거짓말을 일삼는 사람은 매력이 없습니다. 재미없나? 항상 거짓말은 후회를 남기는 법이지. 매력 없어요? 우리는 솔직한 사람의 매력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달콤한 거짓말보다 쌉싸름한 솔직함이 어쩔 때는 더 매력으로 느껴질 때가 있는 법이지.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산타 할아버지가 올까요? 산타는 사실 없다. 다 거짓말이다. 내 오른손에 있는 흑염룡을. 네 오른손에 흑염룡은 없다. 그거 떼꽁물이다. 네. 아저씨 정상까지 얼마나 남았어요? 아직 반도 못 올라가셨어요. 에? 선생님 저 인서울 갈 수 있을까요? 수도로 옮기는 게 빠르겠다. 교수님 저 올해 졸업 가능하죠? 아니. 아니 친구들을 자꾸 나보고 막 수지 닮았다는데 이거 칭찬이야? 어디서 칭찬을 모르고 깝쳐! 미안합니다.
스타워즈 라이즈 오브 스카이워커 영화 재미없었다. 햄튜브 쌍수 잘 됐다. 아빠, 엄마는 어디 갔어? 왜 안 와? 응, 죽었어. 아빠, 난 아직 죽음이라는 걸 이해하지 못하는 어린아이야. 아니, 그건 솔직한 게 아니라 그냥 무례한 것 같은데요?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솔직한 거랑 무례한 거랑 좀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더러워, 씨. 네, 그렇습니다. 더러워. 솔직함과 더러움은, 아니, 무례함을 혼동하면 안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짓말을 할 땐 항상 고민에 고민을 거듭해서 선택을 통해 신중에 신중을 기울이고 상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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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해서 뭐야 아무 더 막스 얼어버. 아니, 그래서 거짓말 잘하는 법 알려주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도대체 뭐하는 영상이야? 뭐하는 유튜버지? 구독과 좋아요 하고 싶은걸? 네, 여러분, 거짓말을 잘하는 법을 알려준다고 한 것도 거짓말입니다. 미안합니다. 네? 하나도 안 미안한 표정이라고요? 그야, 안 미안하니까! 제가 사과드릴게요. 미안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꽁트였고요. 지금부터 제가 거짓말을 잘하는 팁을 빠르게 몇 가지, 만 가지 알려드릴 텐데요. 지금 잘 따라오셔야 돼요. 자, 가장 먼저 첫 번째! 또 속냐? 아이씨, 때로 미안합니다.